2017년 정유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. 날씨는 쌀쌀한 가운데 명동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.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도 이곳 저곳을 구경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며 신년 소원을 빌었습니다. 올한해 약간 좀 정신 없이 보낸 것 같은데요. 내년에는 좀 이게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. 이번 연도에는 사고가 되게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. 공부도 이렇게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사람들로 가득한 강남. 가족 및 친구들과 올해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. 올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. 내년에도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2017년.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내고 새해엔 밝고 희망찬 일들로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천지TV 황시연입니다.